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상당히 제가 좀 도전적으로 조언들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폐아동을 둔 그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좀 듣기 거북스러울 정도의 조언을 좀 드릴까 싶어요. 저도 좀 답답해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자폐아동의 부모들이요, 차라리 치료센터를 탈출하라. 이게 진심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치료센터를 가되 치료센터를 탈출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조언 다예요. 실제로 이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뒤에 부제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센터 치료는 최소로 하고 부모와 놀이는 최대로 해야 된다. 아이가 센터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정상 생활 공간에서 놀이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센터 공간보다 정상 생활 공간에서 놀이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예요. 이게 제가 이 뒤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제 영상 중에 그 자폐 치료는 쇼핑으로 대신될 수가 없다 이라고 했던 강의하고 괴를 같이 하는 강의입니다. 그 강의는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시간이 치료 시간을 늘리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보다 하다가 너 좀 좋아지면 시간을 막 늘리는 거예요. 풀타 시간 좀 늘리고 뭐 시간 더 늘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 좋아진다고 하면은 열의가 생기니까 열의를 갖다가 치료 시간을 더 배치라는 식으로 열의를 갖다 보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 아이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더 늘리는 식으로 열의를 보여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열의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강의를 하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코로나가 보내준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무서워서, 미국의 경우에는 셧다운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가정 내 보육과 가정 내 치료를 택한 부모들이 계세요. 네? 제가 이런 부모들이 놀라운 변화들을 갖다가 경험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상담하시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상담했던 분이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세요. 자신이 언어치료 감통을 1년 넘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다녔는데, 많이 다녔는데, 그 1년 동안 했던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있던 두 달 동안 아이가 훨씬 많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몇 군데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렇다고요. 네. 미국에 계시면서 저한테 치료하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지내면서 안에서 놀이를 해주니까 아이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러저런 이유로 그 치료를 갖다가 중지하고 가정 내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엄마가 놀이에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가 좋아진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생기는지 저기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료 철학 두 가지가 있어요. 오래 치료해야 좋아진다. 두 번째, 많이 치료해야 좋아진다. 이게 이제 그 오래 치료해야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제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3개월에서 오래 치료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폐아이동들이 오랫동안 치료해서 10만큼 좋아질 때 딴 애들은 100만큼 좋아진다고. 그건 차이가 90만큼 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치료하면 좋아지는 건 그거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에 불과하고 치료 쓰는 장애가 고착되는 과정이라고. 좋아지면 초기에 후다닥 좋아지면서 일반 아동과의 간격이 좁아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3개월하고 6개월 사이에 천격하게 좋아져야 정상 발달을 간다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이 주제하고는 연관없고요. 많이 치료해야 좋아진다는 이제 오늘 연관된 주제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많이 배치할수록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많이 하셔야죠. 치료를 늘리셔야죠. 또 센터에서 그런 걸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치료를 갖다 적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제가 반대하는 치료는 뭐냐면, 치료 시간을 센터가 점점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 한 타임, 두 타임 하고 곧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오전 시간 하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풀로 하는데, 오전,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갖고, 뭐 하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해야 될 치료를 갖다가, 월, 화, 수, 목, 금 해갖고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숙형 학원까지 치료센터까지 만들어져요. 실제로 기숙형 치료센터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유도를 하는 거 안에는 발상에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이고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상당히 이 경영 논리도 제가 봐서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이가 정해진 틀거리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면서 실제 생활하고선 괴리가 되고 분리가 된다고요. 실제 생활에서 괴리가 되고 분리가 돼요. 이 실제 생활이 실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공간이에요, 공간. 치료센터에선 아무리 시간을 길게 보낸다 한들 연습에 불과해요. 예? 그리고 아주 그 짜여진 틀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반복적인 행동을 갖다 하면서 익숙해질 뿐이라고요. 예? 변화된 환경, 변화된 실제 공간에서 아이가 변화된 적응 행동들 갖다 계속할 수 있도록 경험이 확장될 때 실제 사회성이 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치료는 짧고 적게 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이때 경험했던 치료를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길고 많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습은 짧게 하고 실전은 길게 해야 된다고. 근데 많은 센터들이 자꾸 프로그램을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유도합니다. 예? 그리고 치료 시간을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좋습니다.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할 때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여러분들은 치료센터를 카센터로 착각하시는 게 아니냐고 부모님들. 예? 많이 하면 많이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카센터에 오래 있어서 카센터에 돈만 빌면 부서 이부 갈고 저거 가면 갈수록 점점 새 차에 가까워지죠. 근데 센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애가 정상이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건 카센터예요. 치료센터는 뭐냐? 이 발달장애 치료센터는 부속을 가는 곳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넣어줬고 애를 바꾸는 곳이 아니라고. 에? 아이가 어떤 점을 갖다 바꿀 수 있도록 계기를 갖다가 마련해 주는 곳이고 그것을 엄마가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짧아야 돼요. 언어 치료도 막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에 한두 시간 정도 이 끝 이래야 돼. 그거 가지고 부모가 집에서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봐서 일주일에 다섯 번씩 있죠.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하는 분도 봤어요. 언어 치료. 감통도 마찬가지예요. 감통을 갖다가 무슨 해병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애들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운동시킨다고 애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애가 어떠한 감각을 경험해야 될지 오더를 갖다가 주고 미션을 만들어내고 그걸 집에서 엄마가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경험시켜야지 좋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센터는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도록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두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모만이 사회성을 일깨워주는 최고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센터가 치료 부모하고 하는 시간을 뺏어서는 절대 안 돼. 제가 좀 아까 상담하셨던 분도 애를 갖다 하루 종일 맡겨놓고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기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맡겨놓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차 맡기고 차 찾아오듯이 이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어떤 치료사도 부모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 치료사하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부모하고 놀이 시간이 훨씬 길어야 돼요. 훨씬 길어야 돼. 그런데 정말 치료에 열정 있는 부모님들은 치료사가 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부모가 하는 시간은 훨씬 짧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애 절대로 이렇게 해서 정상 발달 안 돼요. 예? 굉장히 귀족화된 애로 머뭅니다. 치료가 ABN이냐 플로타임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감통이냐 하느냐.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고 부모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애가 정말 정상이 되느냐 달라지는데 이런 식의 시간 배분 갖고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성 발달은 연습으로 늘지 않는다. 센터에서 하는 건 연습 시간이에요. 연습. 아이를 굉장히 규격화되고 배려한 공간이라고 거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실제 현실을 경험해야 사회성이 느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뭐냐? 가장 가깝게는 부모하고야. 가장 가깝게는 형제하고예요. 여기서 경험해도 그 다음에 가까우면 친구들이에요.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이에요. 이렇게 치료센터에 머무는 시간보다 실제 생활에서 사회성을 체득하는 시간이 길어져야지 아이는 사회성이 실제로 발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카센터하고 치료센터는 다른 거예요. 네?
물건을 사듯이 막 치료를 막 늘린다고 해서 애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좋아지는 듯한 착각을 만들 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치료센터는 그래서 최소라고 생활 경험을 최소로 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연속일 수 있어요. 사회성은 연습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다. 예? 당연히 연습법은 짧게, 훈련,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은 짧게 해야 돼요. 실전은 길게 한다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실전을 통해서 단련될 때 훨씬 더 변화 있고 능동성 있는, 즉, 사회성에서 활용성 있는 그런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예? 뭐 축구선수, 야구선수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단순 행동만 계속 훈련한다고 애들이 게임을 잘 뛰는지는 않는다고 게임을 잘 뛰어야 실전에서 잘 뛰는 연습을 계속 해야만 실제 실전 감각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마취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실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그 유튜브에 자폐 아동들을 보여주는 여러 부모님들 계신데 과감하게 치료를 갖다가 센터를 다 끊어버리고 자신이 혼자서 애를 양육한 부모님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봐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물론 더 좋은 그렇게 하기를 안내해 주는 센터를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환경이 그렇지 못했을 때 부모가 단호하게 치료를 갖다 거부하고 혼자서 기르신 부모님들을 그렇게 성공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안내해 준 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폐를 이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센터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사례들 보면 자기가 가정 내 보육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치료에 성공을 했다고 다. 자, 연습은 짧고 실전은 길게. 치료센터가 연습 공간은, 치료센터는 연습 공간에 불과해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이 실전 공간이에요. 자, 배치치료의 센터에서 짧게만 머물세요. 장기간 머무르는 치료는 절대 반대합니다. 매일같이 센터에 들린 것도 전 절대 반대해요. 절대 저렇게 해서 정상 못 됩니다. 아이가 좋아지다 머물러요. 자, 도전적으로 사회성을 길러내기 위한 세 가지 원칙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첫 번째, 치료센터를 탈출해서 일상 놀이 환경으로 도전하라. 센터보단 집에서, 센터보단 어린이집에서. 둘째, 규격화된 치료 시간은 짧게 하고 부모 활동을 최대화로 하고 해야 된다. 네. 셋째, 짝놀이. 이거 짝놀이도 이 아동 경험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짝놀이 하기보다 일반 아동과의 놀이에 도전해라. 아, 일반 아동하고의 놀이를 갖다 많이 할수록 그 아이들이 사회성이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활용성이 길러진다. 아이가 좀 좋아져서 일반 어린이집 보내려면 이 부모들이 다 무서워하는 게 거기서 애들이 치일까봐 무서워해요. 다른 애들은 다 쫓아가는데 우리 애가 열등해서 못 쫓아갈까봐 무서워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못 쫓아가더라도 그 공간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가 그 공간을 싫어하면 안 보내야 되는 타임이에요. 그 공간을 좋아한다면, 흥미있게 본다면, 그 공간에 있고 싶다면 절대 보내셔야 돼요. 절대 보내서, 되도록이면 조금 싫어하더라도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고쳐주는 게 그게 사회성 치료예요. 그게 활용성을 기르는 치료고. 이게 실패 없는 공간은 치료 공간이 아니라 사육 공간에 가까워요. 애가 실패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하면 아이는 절대 발달하지 않아요. 센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애들, 오랜 시간도 모자라서 하루 종일 보내는 애들, 하루 종일도 모자라 일주일씩 보내는 애들, 일주일씩 모자라 기숙 치료를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정상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아이는 보호된 공간에만 있거든. 예? 실패가 되는 실험적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거든. 그 아이가 정상적이고 생활을 잘한다고 그래. 예. 그래서 일부상 생활로 간다 백준 백패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나치게 많은 치료센터의 프로그램이 오히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장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되는 치료센터들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싶은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언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강의 내기보단 조언이었습니다.